진가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는데요. 바로 사랑스러운 아내 장혁씨에게 푹 빠진 이유가 있었대요. 운동화에 모래가 있어서 그냥 털었어요. 오. 근데 그게 굉장히 그렇게 보였나 봐요. 너무 감동이죠. 한 몇 분 정도 털어주셨어요? 그분 외에도 또 이제 몇 분 계신. 아니요, 그러진 않았어요. 온리원? 네. 예, 예. 지금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는 기분 탓인가요? 아니요. 아니요. 맥주 뭐 원래 그래요. 아, 원래. 우리 맥주 탓이야. 예, 예. 분리수거하는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안 잡는다면서요? 어지간하면 그렇죠. 한 집안의 가장이면서 네. 아이들의 아빠고 누군가의 남편인데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최소한은 맥주 때문에 최소한은 그것만은 좀 하자. 그래서 그런지 잠사라고 요즘 불리우시더라고요. 잠사. 예, 잠실 사랑꾼. 딸이잖아요. 그렇죠. 아, 얼마나 이뻐요. 막내 아이가 뽀로로를 좋아해서. 그니까. 아빠 뽀로로 틀어줘, 뽀 하면 이게 뽀로로예요. 뽀로로 아, 그래요. 네, 담배 끊었죠. 그래서? 네. 네. 이 아이가 커서 네. 30 이상이 돼버리면 제가 나이가 그때 70이 되는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쁜 것들은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그게 담배랑 현장 커피. 그래서 그 두 개로 과감하게 이제 버렸어요. 커피도 끊으셨다고요? 그렇죠. 섹션 칭찬해. 지금까지 달려온 나에게. 되게 쑥스럽네요. 정말. 저가 참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를 참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할 수 있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. 참 칭찬해. 우쭈쭈쭈쭈 칭찬해. 네. 이 영화가 보통 사람들이 한 번쯤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로 다가왔으면 좋겠고 건강 잘 챙기시고 감사합니다. 모래도 호감이 형인 장혁 씨의 따뜻한 인간미에 관한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해요.